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입니다. 오늘은 배추 심은 지 한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배추밭에 배추밭이랄 건 없지만 이렇게 텃밭식으로 배추를 심어놓은 곳에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. 요맘때 되면은 배추에 이제 톡톡이 벌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갉아먹거든요. 여기도 보면은 여기 요 까만 거, 요 녀석들이 톡톡이 벌레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그냥 구멍을 막 뻥뻥뻥뻥 뚫어놔요. 요럴 때 이제 뭐 살충제 아무거나 뭐 나방 죽이는 그런 살충제를 치면은 얘네들이 잘 죽거든요. 맞기만 하면 얘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톡톡 튀어 도망가는데 이런 새끼 도망도 안 가네. 하도 회식을 하느라고 그런 건지 완전히 이렇게 톡톡이 벌레들이 갉아먹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제 요맘때는 그렇게 하고요.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에 배추에 추비를 하려고 합니다. 추비하는 거는 요소 비료를 배추 심고 한 10일 그 전후로 해서 요소 비료를 그 옆에다가 이제 모종삽이나 아니면 뭐 말뚝으로 먼저 뚫고 해도 되고요. 한 뼘 정도, 요 정도. 그러니까 저희는 요 사이에다 이렇게 넣겠습니다. 이렇게 넣고 이 모종삽을 뒤로 싹 빼면 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흙을 이만큼 퍼서 여기 묻어줍니다. 이렇게 이래주면은 이제 배추가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. 또 이제 이렇게 터서 요 정도 해서 꾹 눌러서 뒤로 빼면서 이렇게, 그리고 다시 흙 갖다 이렇게 묻어주고요. 자, 요렇게 하면은 배추 추비가 되는 겁니다. 1차 추비. 먼저 뭐 구멍을 뚫고 나중에 넣어도 되고요. 요렇게 해서 이렇게, 그리고 이제 흙을 퍼다가 덮고. 자, 요렇게 하면 이제 배추 추비가 됩니다. 요렇게 해서 1차 추비하고 약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기르기 한 다음에 배추가 약간 이제 통이 오그라들기 그때쯤에, 그때는 좀 이제 배추 추비하기는 힘들고요. 옆면 시비를 해서 좀 요소 비료를 좀 세게 해서 옆면 시비를 해주면은 얘네들이 통이 잘 안 씁니다. 거기다 뭐 아미노산 그런 거 넣어도 더 맛있고요. 그리고 칼슘제랑 그런 거 같이 섞어서 이렇게 옆면 시비하면은 끝까지 배추통이 크게 알이 꽉 차게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배추가 좀 좁게 심었는데요. 제가 이제 왜냐면 이제 고추 시드름 부위에, 고추 재배하고 이렇게 시드름 부위에 제가 배추를 심어서 그랬는데, 배추를 좀 통을 크게 하려면은 요걸 좀 요 간격을 한 40cm 막 그렇게 이상 하면은 배추통이 커져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이무일대로 이렇게 심다 보니까 이렇게 좁게 심었습니다. 왜냐면 이제 어릴 때 배추를 자기 구역을 이렇게 이만큼, 내 구역이 이만큼이야 그러면은 배추가 그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이 커집니다. 그런데 배추를 간격을 좁게 하면은 내 구역은 고기인가 보다 하고 배추가 좁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배추 추비하는 거 또 이렇게 영상에 담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해요. 추비하는 거 이거 퍼서 배추에 직접 닿으면은 배추가 타고 뭐 한낮에 뜨거우면 시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고 다시 이제 흙을 퍼다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묻어줍니다. 요래면 추비가 끝. 또 이 상태에서 구멍을 뚫으면서 빠꾸 이렇게 후진을 하면은 쏙 들어갑니다. 그리고 또 덮어주고,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뒤로 빼면서 이제 이렇게 해고 흙 갖다 덮어주면은 끝. 뭐
그러니까 배추에 닿으면은 배추가 타거든요. 왜냐면 이게 요소비류가 강산성이기 때문에 배추가 타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추 심고 한 열흘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추비를 하였고, 요맘때쯤에 배추 심고 한 뭐 일주일 정도 되면은 벌써 톡톡이 벌레들이 막 앉아요. 그래서 이제 고럴 때는 살충제를 쳐줘야지, 안 그러면은 배추 잎이 완전히 모기장처럼 변하고, 또 벌레들이 이제 이 생장점을, 여기 벌레들이 생장점을 건들게 되면은 여기 이게 배추가 하나가 되지 않고 막 가지가 막 나옵니다. 가지가. 그래서 이제 이 어릴 때 배추 관리를 좀 잘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배추가 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벌레라든가 배추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배추 좀벌레라고 있어요. 좀나방. 그런 것들, 그런 거 방지해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더 있으면 또 진딧물이 많이 덤비는데 그때 또 진딧물 방제도 하고, 의외로 이제 배추가 정말 예쁘게 키우려면은, 깨끗하게 키우려면 약도 많이 쳐요. 그리고 이제 통이 앉을 때, 통이 앉으면서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또 무름병, 그래서 무름병 약도 미리 쳐주면은 배추가 또 병이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됩니다. 자, 유기농 배추 그런 걸 먹어야 되는데 요즘 워낙 이제 병충해가 강하고 또 유기농 그 약들이 너무 비싸요. 그래서 또 제대로 못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요런 거 배추, 오늘 배추 추비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다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이곳에도 이렇게 해서 추비를 마쳤습니다. 그래도 고추 고랑에 심은 고추가 이렇게 시들어서 죽은 그 밑에다가 심은 배추가 그래도 곧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요거 한 줄은 많이 죽었어요. 자, 감사합니다. . 아침 안개가 아주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.